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감 시향 겸 셀트리온 3인전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한쪽만 들린다 하시는데 괜찮은지 한번 눌러보십시오 괜찮다 1번 자 저도 이어폰 이제 꼈거든요 잘 들리는데요 그렇죠 자 테스트 해보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광분하고 싶습니다 왜 광분하고 싶냐 아까 프리스타일 랩 잘 들어보셨죠 닥터K가 쇼미더머니 지금 7인데 쇼미더머니 20에 나갈 생각이에요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왜 우리는 국방이 그렇고 우리나라 이거 주식하고 좀 관계없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우리나라 통일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정전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휴전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한 거 아닙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휴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음대로 통일도 못해요 미국이 도장 안 찍으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개역 같은 소리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락 안 받으면 뭐 안 된다고 그죠 그렇다면 그죠 중국은 뭐 어디 우리가 뭐 중국의 거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큰 맥락에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면 좀 골치 아픈 문제 생겨요. 뭐 영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주라든지 이런 부분. 그죠? 그래서 주에 우리 반도 국가로서 상당히 여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끼어서 살고 있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트 크래커라 해가지고 호두까기 그 벤치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그냥 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트 크래커 주방의 강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 용어도 있는데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뭉쳐서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그런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꼭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에 보면 GDP도 높고 잘 사는 선진국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을 들여다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있고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분배가 돼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상황은 없도록 사회구조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 먼저 말씀드리고 닥터K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이야기는 하고 싶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식 이야기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큰 틀이 똑바로 짜여지고 똑바로 굴러가야 우리 세대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는 똑바로 굴러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변희님 오늘 약속 있으신 모양이죠, 그죠? 공부도 좀 하십시오. 나가서 기분도 좀 푸시고 들어와서는 공부도 좀 하십시오. 공부 안 하고 절대 못 살아남아요. 닥터K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검성부거든요. 기준 없이 달라들면 무조건 깨져요. 진짜입니다. 재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수는 언제 있다고요? 재수는 이럴 때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재수가 허용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2017년 바이오 광풍 이런 거 해가 재수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막 벌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벌었던 사람이 주식시장을 떠나면 모르겠으나 안 떠났으면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으면 작살나는 겁니다. 이 올랐던 거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며칠 만에. 1년 가까이 올라온 거 며칠만에 다 토해냈다고 여기 아닙니까 며칠만에 다 토해냈다니까요 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실래요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통화했는가? 저는 이런 폭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2007년부터 2008년. 그 이후로 쭉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 이런 순간이 오면, 지금이 여기 순간입니다. 여기. 자, 어디? 여기 근처에요. 그냥 올라갔다가 한 번에 다 깨지는 여기 구간이에요. 거의. 그죠? 이렇게 저점 깨지잖아, 지금.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뭐 봐줄 것 같아요? 박살. 보이십니까? 여기서 가산탕진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적당히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왜 닭대기에 거품 물은지 아십니까? 이런 고점에서도. 다 벌면 제가 신이지,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는데, 앞에는 잘 벌었대요. 당연하죠. 앞에는 시장이 좋았으니까, 여기 말고요. 여기. 그죠? 이제는 버티면 벌게 해주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버티면 벌게 해주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우상향으로 끝내주고 가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닥터케이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꺾기 시작하면 2007년과 8년의 케이스를 끊임없이 보여드리면서,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진검승부고 공부 안 됐으면 절대로 안 되는 장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채팅방에도 공부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 내외입니다. 60몇 명 있는데. 공부 안 하면 공부하면 저한테 도움 됩니까? 여러분들 돈 벌고, 여러분들 좀 더 꽃길 걸으라고 제가 방송하고 있는 사람인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명합니다. 명약 관화. 그죠? 불을 보듯이 뻔하다. 어떻게? 작살난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작살나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돼도 작살나는데, 준비 안 되면 무조건 작살이에요. 작살 안 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말장난인 것 같죠? 작살납니다. 준비 안 됐으면요. 왜? 매수매도 타이밍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겁니까? 그 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17년도에 그냥 바이오 광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산업 가는 이런 장에서 만약에 벌었다 하더라도 잘 못 챙기고 나오면, 잘 챙기고 나와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사람 심리 어떤 것 같습니까? 몇십을 벌었네 뭐 이런 이야기, 내지는 자기가 그렇게 벌었다면, 준비를 해서 벌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락장도 잘 피해내겠지만, 준비 없이 그냥 대충 했는데 벌었잖아요. 욕심이 끝까지 차가지고 하락할 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깁니다. 그죠? 그래서 착살 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공부했는데 댓글이 안 보여요. 도안옥님, 댓글 다는 분 몰라서 못 다는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핸드폰을 보신다면 세로로 딱 놨을 때 밑에 하단에서 다음 동영상 부분을 위로 드래그 쭉쭉쭉 올리면, 쉽게 말하면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댓글 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댓글 달려있는 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쉽게 절대로 수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고마운 줄 몰라요. 밤 잠 안 자가면서 제 본업도 제게 가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날려드리는 의견들인데, 그냥 고맙게 생각 안 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공부 안 돼 있으면 들어와봐야 또 소용도 없어요. 공부하시고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고, 열심히 하시면 자 같이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알람이 안 뜬다. 그게 유튜브가 개개서 그래요. 제가 안 한 게 아니고. 그죠? 폴드폴드님도 간간이 뵙지 않습니까? 공부하십니까? 댓글 하나도 못 봤어요.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달면 저한테 도움 되겠습니까? 댓글 하나에 많은 시간입니까? 제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댓글 달으라고 하는가 하면,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알아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안에서 암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사야 된다는데 본인이 그냥 제가 사라는 이야기만 듣고 사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 여기가 이렇게 지지가 되니까 뭐? 여기를 오늘 안 깨고 내려가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대박 깨버렸죠. 여기 순간 끝난 겁니다. 오늘 뭐?
여기가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다행히 장 초반에 반등 해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저항을 두드려 맞고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하락 추세거든. 여기 깨지는 순간, 시장이 깨지는 순간 만약에 들고 있던 종목이 있었다면 다 던졌어야 돼요. 들고 아침보다 오후에 더 올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침보다 오후가 더 올랐다. 2번 눌러보세요. 아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아침보다 내렸다. 1번.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아침에 여기 이후로 던져야 된다고요. 왜? 지수가 깨지면 못 올라가요. 지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뭡니까? 아시는 분 많이 없을 수 있어. 진짜입니다. 지수란 것은 평균값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000개 가까이 되는 그 종목들의 평균값을 환산해가지고 1980몇년인가 그때를 기준해가지고 이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거 몰라도 뭐 주식하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죠? 대충 그 정도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평균값이 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적 시총 상위 종목이 시가 총액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걔들이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평균이 까지는데 내게 뭐 잘 버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위에 내비뒀는데, 그래서 지수의 추세를 하락 추세인지,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하락 추세가 뭡니까? 이평선들 역배열. 역배열이 뭡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같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면 정배열. 이거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배열. 역배열은 어디서 나온다? 하락 추세. 하락하는데 뭐 한다고 들고 있습니까? 주식. 올라갈 것 같아요? No!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게다가 시장이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채팅방에 날려드렸어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채팅방에서 받아봤다. 3번. 아니야. 처음 보는데 4번.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가는 구간이 아니라 부욱 떨어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쌩 난리를 치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요. 그럼 변동성 확대 구간은 내가 끝내주는 트레이드 아니면 그게 이겨낼 것 같습니까? 아, 못 이겨내요. 끝내주는 트레이드는 겨우 살아남을지 몰라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왜?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공매도 때릴 수 있으면 공매도 때리면 되겠죠. 그거하고 연관된 게 뭐 선물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죠? 주식으로는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 시사하는 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쳐졌는데 닥터K가 뽑아놓은 건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권 유지 많이 했을 겁니다. 결국은 밀렸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우상향 아니면 안 하거든요. 보이십니까? 다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건 플러스, 플러스네, 플러스. 그렇게 난리치는데 플러스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우상향 하는 거 한다고. 우상향. 우하향 하는 거 말고요. 어떤 거? 같은 종목이라도 달라요. 여러분들 많이 물려있을 수 있는 하이닉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닥터케인 여기 이전에 하이닉스 죽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꼬꾸라지는 순간 별로라 그랬고 딱 터나는 순간 여기를 돌려내는 터나는 순간 이야기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많이 하다가 딱 끊기는 순간 안 해요. 왜? 추세가 하락 추세 전환됐어요. 하이닉스 사자고 이야기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세율이 주식 인생 3개월 만에 쓴맛을 보여주게 한 하이닉스 암만 우량주라도 하락 추세에서 들어가면 깨진다고 여기 던져야 될 자리인데 샀잖아. 박살나는 거지. 여기서 던지라 했어. 여기서 안 던졌으면 개 작살났어요. 73,000원 던졌는데 62,000원 같으면 만원 빠졌잖아요. 11,000원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10한 5% 됩니까? 세율 세이브 해줬다. 플러스만 플러스 아니야. 자, 그래서 아무리 입장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입장해도 되죠. 당연하죠. 같은 종목이라도,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추세에서 지금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크게 세율이는 또 벽에다 붙일 거니까 우리는 하나를 말씀드려도 확실하게 똑 부러지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이유를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 저기서 팔아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그죠? 자, 하나의 종목에도 매수 매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량주라면 무조건 중장기 하면 벌 것 같아요. No! No! 우량주라 하더라도 자, 세율아 기다려. 캡처해! 딱 해. 다섯 번씩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율이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남의 부인이지만 세율이 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해라면 합니다. 뭐 캡처해서 벽에 붙여봐. 붙여요. 싱크대, 고양이 밥 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피규어 전시대, 화장실, 가스레인지 아니죠. 전자레인지. 그렇게 붙이는데 그 사람이 못할 것 같습니까? 술 맛조림 잘할 수 있습니다. 술 먹으면 다 한다며. 왜, 매매일지 왜 안 올렸는데? 못한다. 술 자꾸 먹고 하면 절대 안 가르쳐준다, 이제. 자, 그래서 우량주라고 무조건 들고 가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셀티리온 언제 사? 뭐 팔아? 이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너무 길게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만큼 딱 할게요. 다시.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아, 주식을 2015년 전에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이제 제대로 해보려면 앞에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주식은 우량한 주식을 해야 돼. 우량한 주식. 주식 생처음 탈출 팁 1! 적습니다. 팁 1. 아니,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해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유료 방송 중에도 잠깐 무료 방송해도 이렇게 다 안 해줘요. 살짝 맛만 보여주지. 우량한 주식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밑에 위에 아닙니다. 깔아 두고 인접한 가격 에서 매수. 이게 팁 1입니다. 대전제예요. 너무 다시 우리 한 주식 밑에 깔아두고 자, 이거 프린트하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우량주라 하더라도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팁 1. 우량한 주식을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두고 인접한 가격에서 매수해야 돼요. 목표치 만에 남은 걸로. 이 내용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에 있어요. 어디? 여기 가시면 닥터케이 TV에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재생 목록 들어가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걸 먼저 보시면서 같이 주식 기초 강의를 같이 섞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 기초
다 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저대로 했는데 손실 본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1대1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농담 아닙니다. 안 지켜서 못 벌지. 지키면 벌어요. 정말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 시점부터 받다 칩시다. 여기 인근부터. 여기 인근. 2016년도에 이제 주식 처음 했다. 세유리처럼 3개월밖에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같은 종목이라도. 여기를 돌파한 여기부터 이제 관심 가지는 겁니다. 왜? 우상향으로 이제 털어냈거든요. 하락 추세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가능해요. 여기. 왜? 이평선 하나 빼고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내면 할 수 있어요. 4개를 돌려내면 특히 60일까지 정도 털어내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위치한 120일과 240일에 저항은 받을 수 있겠으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60일까지 정도 돌파하면 여기 60일 돌파했거든요. 120일까지 240일 하나 남겨두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낙폭이 단기간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 할 수 있어요. 우상향하는 종목. 그죠? 그럼 여기 구간까지 할 수 있는데 언제 못하는 줄 아세요? 이제? 자, 여기도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파란 걸로 할게요. 왜? 여기가 추세 확 깨지면 이런 구간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 다 패스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들. 하락 추세. 주식 좀 알면 추세가 꺾인 거 보이시죠? 안 보인다 이러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추세 이런 추세를 갔거든요. 이런 추세. 그죠? 이런 추세. 그럼 여기는 단기적으로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또 끌 수 있다고요. 단기 추세. 이렇게도 끌 수 있다고요. 왜? 60일과 위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60일이 깨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가 20일과 60일인데 60일은 단기이기 때문에 한 달 아닙니까? 20일. 60일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 이 이평선 깨진다는 건 추세가 끝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다시 하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걸 돌려내는 시점부터는 하자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 여기. 왜?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돌려내고부터 또 하자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 구간은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 여기 돌려내면서부터 하자 그럽니다. 이제. 왜? 이평선 돌려냈지 않습니까? 하락주수 돌려냈잖아요.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서 크게 떨어지는 거 한번 리바운드 나온 거 딱 먹고 난 다음에 안 합니다. 이제. 하자고 한 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복많은 김여사님 이런 분들이 여기서 할까요? 사면 될까요? 노 했습니다. 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작살났어요. 그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해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위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죠? 어디? 이평선이 20일과 위치하고 모든 이평선들이 뭉쳐있는 이평선 성질 중에 하나가 확산되면 수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서 많이 보셨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뭉쳤기 때문에 확산되거든요. 우상향이기 때문에 어디로 확산된다? 위로 확산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근데 우하향하는 거는 확산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뭉쳐있다가 확산되면 어떻게 된다? 우하락한다고요. 빠진다고요. 이거 캡처하십시오. 그리고 자, 아 잠깐 대기 올라갈 때 어떻게 됐냐? 기관이 신나게 샀네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 초입에 많이 샀어 외국인이.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빠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연락이 던지네. 그거 다 보여드렸어. 여기 인근에 해도 된다 하고 할 때는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막 샀어. 샀을 때는 올라가고 이렇게 팔죠? 떨어진다. 이게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 반드시 체크하라. 적습니다. 수급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누구?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그래요, 뭐라고? 숟가락 기법. 참.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에 확실하게 남죠?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사고해야 숟가락 하나 꼽아도 되지. 우리는 숟가락 꼽는 정도에 한 입만 주십시오 하는 빌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뭐 떵떵거릴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맞잖아요. 기관의 외국인 반드시 수급이 동반되어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우량주, 같은 우량주라 하더라도 언제는 해야 되고, 이렇게 노랑 구간에는 할수 있지만, 그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기도 해야 됩니다. 사고 팔고 여기 할수 있어, 여기. 그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이렇게 하락 구간으로 접어드는 순간 하면 안 돼요. 이런 구간도 하면 안 되겠네. 딱 표현해야지. 그래, 확실하게. 언제? 하락 구간. 이런데 하면 안 돼. 그죠? 여기, 더 정확하게. 닥터 K는 섬세한 남자예요. 여기는 할수 있었거든. 그죠? 요렇게. 깨지는 순간. 어디? 여기 추세가 딱 깨지는 순간 하면 안 돼요. 캡처하십시오. 하나를 알려드려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하락장 피할 수 있었다 하는 분 계시죠? 제가 두번 피하게 해드렸어요, 사실은. 두번 피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 한 20%, 30% 이상 수익 나게 돼 있을 겁니다. 왜? 딴지 아닙니다. 못 던져가지고 30% 이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채팅방 인원인데 저하고 통했어요. 30%. 오기 누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니까 그 맘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있어요. 못 던져가 어떡할까요? 저놓은 사람 있어요. 아, 가슴 답답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30% 벌어들이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 잘 받아들이고 저 생색 내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의견이 설득력 있다면 받아들이시라니까요. 왜안 받아들이십니까? 안 던져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들이려 될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저도 이거 캡처해야죠. 저도 이런 자료 남겨두면 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강연회나 이럴 때다 알려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제 방송이 여러분들 엑기스 방송이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딴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줘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줍니까? 너무 크네. 잠깐 줄여서 다시 해야 되겠다. 왜? 이것만 알아도 제법 많은 걸 지금 알고 가는 겁니다. 제법 중요한, 최고 중요한 걸 대전제를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대전제. 주식상 생초보 탈출 팁왜 1위겠습니까? 13까지 여러분, 10위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놨는데, 왜 1위겠냐고요? 대전제라고요. 우상향하는 우량주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 말고요. 오늘, 여기 땅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땅이가 좋아하는 휴젤, 자꾸 살까요? 자꾸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오늘 보여줬어요. 와, 많은 걸 느꼈습니다. 했어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 시사는 박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 많이 안 해본 분들이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를 가장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최바닥권에서 끝내줘야 잡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욕심을 부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인데, 휴젤이에요, 휴젤. 자, 언제 살까요? 했는 줄 아세요? 언제 사볼까요? 여기서 사볼까요? 그랬어요, 여기. 왜? 이중바닥이란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중바닥인 걸 여러분들 들어봤어.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면, 자, 최저점에서 잡을 것 같죠? 이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입니다. 이 종목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 종목 지저분해요, 좀.
여기 인근에 써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여기 인근부터 해가지고 우상향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언제 끝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끝내야 돼요. 뭐라고요? 60일 꺾이면 안 돼요.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모가지가 때가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럼 추세 유지입니다. 밑으로 힘없이 쳐져요. 60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60일 쳐지면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 전환했고 이제 여기는 또 돌아섰어요. 워낙 긴 기간이니까. 그죠? 근데 또 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닌 거예요. 여기 구간 또 할 수 있었겠죠? 또 쳐지면 이거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에요. 매수 매도 시그널 기본입니다. 기본. 아, 끼워 맞추기네. 이래 생각하시면 진짜 갈 길이 먼 분입니다. 이중바닥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끝내줘 여기까지 올라간 거 먹으려고. 그런 거 잘 안 돼요. 우하락은 하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왜? 올라가면 전부 저항입니다. 이평선.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전부 저항이에요. 받친지 안 받친지. 저항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작살났어요. 아자, 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자꾸 이중바닥 뭐 보일지 몰라도 하락추세니까 하지 마. 작살났어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분 많다고요. 왜? 밑에서 끝내주게 바닥 잡고 싶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시라고. 우상향하는 거. 그렇게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빠집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추가해서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왔어요. 안 빠지네. 왜? 추세가 좋고 주도주거든요. 1등을 하셔야 돼요. 그 1등이 뭔지를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었어요. 그렇게 패대기 쳐도 매수세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쭉 올라가죠? 사야 돼요, 이거. 근데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일도 웬만하면 이거는 버텨낼 것 같네요. 웬만하면. 혹시 축 쳐져도 잽싸게 올릴 겁니다. 왜?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어요. 왜? 통신주 5G의 그 효과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안 깨지고 잘 지지해내고 지지해야 될 선은 잘 지지해내고 뭐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는 뭐라고요? 지지 지지 또 지지했네. 오늘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1.1%밖에 안 빠졌어요. 그 며칠 전에 낙폭이 있어도 부르스 났고. 이런 추세 좋은 종목을 해야 돼요. 이해된다. 7번 눌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대입니다. 여기는 잘 넘어가는지 여부는 체크해야 돼요. 시장 돌아서면 이런게 신고가 갑니다. 시장 돌아서면 지금 아니고요. 끝내주네. 끝내줘. 그죠? SOL 한번 볼까요? 여기 받치고 있잖아. 60일 안 깨요. 닥터케 60일 깨진 거 하는 거 잘 없을 겁니다. 추세 전후 팍 떨어지면 60일에서 오히려 삽니다. 그러면서 20일까지 딱 먹고 나옵니다. 많이 봤죠? 20일날 한번 사고 처져도 60일에서 사서 평균 단가 나서 딱 올라올 때 팔고 나온다. 그게 분할 매수예요. 이건 우상향 아닙니까? 우하락입니까? 우상향 맞죠? 저점과 저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약간 훼손됐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여기를 또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만 안 깨면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 치고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요. 이런 종목을 뽑아내야지 밑에 박박 끼고 있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가요. 안 가. 진짜입니다. 아 손이야. 여기 추가 종목이라고 넣어놓은 거 있죠. 어저께 추가했어요. 올라갔어요.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갈 모양이로. 이거 뭐하고 똑같다? SK이노베이션하고 같다고. 여기 보이십니까? 틀렸어요? 여기 가기 전에 똑같잖아. 붕 갔어요. 꼭 붕 갈지는 몰라도 창이 빠지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기간이 3호고 그죠? 외국인 직계가 안 나왔는데 부럽습니다. 갈 가능성 높아요. 이렇게 추세 좋은 놈 전환하고 있는 놈, 그 다음에 아 앞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고 수급을 판단해보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뽑아내는 눈이
있으면 수익이 잘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잘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닥터케이가 잘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뽑아놓은 게 대부분 잘 가니까. 코가 막히네요. 빠진다면 빠졌고요. 간다면 갔어요. 그죠? 틀렸습니까? 쌈바도 45만 사가지고 55만 간다 해서 갔어요. 그죠? SK이노베이션도 여기 사가지고 간다 해서 갔어요. 그죠? 팔아먹고 또 들어가고 또 팔아먹고 났어요. 그죠? 셀트리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힘들다 그랬어요. 끊어야 된다 했습니다. 못 간다가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끊어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 시장 낙폭 딱 생기면서 박살 났거든요. 여기 플러스, 여기 살 수 있는 위치 맞았어요. 플러스 나고 있었어요. 안 사요. 왜? 10월 5일 날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이. 10월 5일이 어딥니까? 여기 아닙니까? 현금 100% 어저께 그 전날 했는데 뭐 알아서 합니까? 밑으로 처질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다 피해냈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풀빵 들어가고 좀 챙겨먹고 그 다음날 들어갔다가 끊어내고 손절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왔어요. 가볍게. 이거 다 피했지 않습니까? 2% 3% 손절한 게 손절입니까? 지금 20%씩 30%씩 까지고 있는데요.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대형 우량주들이 그렇게 빠진다고요. 셀트리온 얼마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죠? 기준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이어갑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돌파한지 여부 아니면 돌파 못하고 처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왜? 모든 이평선 다 깨지는 하락 추세인데 첫 번째 저항입니다. 이평선. 그러면 무조건 90% 이상 내려온 게 정상이거든요. 그때 강하게 말고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둘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약하게 이렇게 조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세게 밀리면 안 좋아요. 근데 세게 밀렸어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24만 위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22만 4천원, 여기 전저점 인근 있죠. 여기 23만 3천원, 그죠? 23만 3천원도 깼어요. 안 좋아요. 어디라고요? 여기 딱 깨고 난 다음에 들어올린 여기 자리, 그죠? 중요했고 그 위에 또 여기 25만 인근, 여기 중요했는데 여기 가니까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지지 저항이라고요. 여기 지지권이었잖아요. 깨지면 어떻게 바뀐다? 저항. 깨질 때 어떻게 깨졌다? 대박 깨졌어. 못 올라가는 게 거의 80-9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이해된다. 7번. 어거지로 맞춘 거 있습니까? 지지였는데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데 강한 음봉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올라가도 못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월선에서 작게 밀려야 되는데 대박 밀렸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높을까요? 내려갈 가능성 더 높습니다. 빠지면 어디를 지켜야 되느냐? 월드컵까지 기다린다는 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갈 때 23만 3천원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왜? 여기 중요한 라인이었어. 23만 3천원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고 밑으로 쳐질 때 21만원 지지한지 여부 체크. 그거 말고 생각할 게 없어요. 만약에 23만 3천원 돌파하면 24만 5천원 여기 월선 인근을 잘 돌파하는지 여부 이것만 체크해야지 월드컵 나부랭이 하는 애들한테 가가 똥침 하나 날리고 오세요. 똥침. 싱크대인가 가스레인지인가 걔들이 여러분들 위하는 사람인지 닥터K가 진정 여러분들 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10초만. 싱크대 애들은 계속 버티라던데. 단타 적폐 존버해야 된다. 월드컵까지 가면 50만 100만 이야기하던데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같은 소리예요. 역같은 소리. 못 팔게 해가지고 자기들 이득 볼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닥터 K는 팔 때 팔아라, 살 때 사라 그럽니다. 여기 사라 그랬어. 여기. 그죠? 무조건 던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사서 5일 동안 끌고 갑니다. 5일 동안이나. 그죠? 여기서는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건데 올라갔어. 그리고 여기서 던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31만 원이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 봐야 32만 원대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방송 들어보십시오. 30만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그랬어. 왜? 대형 우량주 3위가
8일씩 오르고 여기 기준으로 하면 얼마 올랐습니까? 6만 넘게 올랐어요. 20% 넘게 올랐는데 차액 실현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기준으로 해도 8일인데 4일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차액 실현한 게 좋다니까 그 다음날에 성김이요 이름은 YS 있어요. 걔 영순아 아직도 남잔지 뭐 여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형 이야기에 태클 걸고 싶냐? 한번 태클 걸어봐. 끼어 맞추기에 뭐 달인이 방송을 하네 역같은 소리 했잖아. 아직도 그 말 하고 싶냐? 할 수 있냐? 자신 있으면 해봐. 내 말 들었으면 안 빠졌잖아. 너 들고 있냐? 들고 있냐? 아이고.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요 사실은. 개 잡주들하고 똑같아. 개 잡주들하고. 이런 개 잡주들, 이런 개 잡주들하고 비슷하다. 시총 상위 3위가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허약하다는 겁니다. 일개 누구가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시총 300위 같은 말 안 한다고요. 시총 3위가 이렇게 모양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심하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준비 안 하고 무조건 달라들고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요? 돈으로 때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으로 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도 볼 거 없어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좋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블록딜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엉벙 떨어지길래 이날 들어가 들어보세요. 안 좋다고. 착살이 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여기 2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 깨진 순간 안 좋다 그랬어. 박살 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신나게 팔아먹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반등 노리고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어서 바로 끊고 나왔습니다. 5% 손절하고 나왔어요. 버틴 사람 있어요. 박살 났어요. 여기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안 버텨요. 5% 손절했습니다. 근데 20% 먹었어요. 앞에서. 20%. 야, 브라질에 있는 제니. 요새 왜 뜸하세요? 안 팔고 그냥 버텼습니까 혹시? 야, 5천만 넘게 벌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그죠? 좋아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까는 거 아닙니다. 안 던지고 뭐 버텨보지 했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히려. 그 이유 아니고는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안 들어오세요 요새. 러시아에 있는 안나 여기서 던지란 이야기 닥터K에 48만원 여기 깨지면 던지라는 이야기 들었으면 얼마 벌었습니까? 10만 벌었습니다. 10만원. 아 20% 세이브한 거라고요. 끝났습니다. 바이오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추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신라젠 다 꺾였어요. 전부 다 꺾였어요. 전부 다 꺾였어요. 우상향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꺾였어요.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바이오즈 끝났습니다. 다음에 할 만할 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할 만할 때. 바이오 대장주가 작살나고 3등 4등이 작살이 났기 때문에 바이오 끝났다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언제? 옛날 이런 때? 이런 때? 없어요. 안 와요. 이제 안 옵니다. 셀트리온 왜 제 2대주주 테마세기 왜 팔고 나왔습니까? 20배 올랐답니다. 투자해가지고 8,900억 던졌어요. 블록딜로. 누가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 있겠지만 개인들이 또 사고 있네요. 그죠? 아이고 20배 먹고 나가는 애들한테 설거지 해줄 겁니까? 계속 하시던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암만 이야기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채팅으로 장중에 알려주죠. 근데 본인들 책임입니다. 무료에 무료. 누가 무료로 이렇게 해줍니까?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45명인데 무료인데 몇 명인가 몇 개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20개라면 방송 안 합니다. 바로 끝냅니다. 29개. 마음이 좀 상할 듯 말 듯 하긴 한데 싫습니까? 좋아요 누른 거 힘드세요? 핸드폰을 보면 모르고 못 누른 분 계세요. 핸드폰 딱 세워서 보면 우측 중간에 보면 꼽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해놨는데 보면 꼽혀. 그거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그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는데 손가락 세번 움직이면 돼요. 저는 지금 얼마 동안 방송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목에 핏대 올리면서 한 시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지 않습니까? 배울 거 없습니까? 공부할 거 없어요? 저는 넘치고도 찬다고 생각합니다. 흥분됩니다. 그렇게 좀 팔아라고, 그렇게 팔아라고 이야기하면 좀 들으시면 안 됩니까? 좀 들으시면 안 되냐고요? 안 되나요? 그대 이별하면, 뭐랑? 셀트리온이랑. 그대 내 마음에 잠시 오면 안 돼요. 다시 사면 돼요. 언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사자 그랬어요. 여기 살 타이밍이라고 말하는데 이견 달 사람 있습니까? 한번 달아보세요. 주식 진짜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인근에 안 하는 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추세 깨졌잖아요. 여기 두달 동안 못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28만 원. 언제 산다? 돌파하고 난 다음 눌려주면 간다 그랬어. 산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시그널대로 했습니다. 겐또가 아니에요. 그리고 했잖아.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던지는 건 어디서 던져야 되느냐. 주식 생초 탈출 팁에 보면 다 넣는데요. 앞에 다 패스할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된다고요. 그죠? 빠르게는 여기 가볍게 던져주고 여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왜?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지지해 주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5일 동안 홀딩하고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 없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노리고 뭐 25만대 여기 지지를 보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정석적인 것은 어디? 잠깐만요. 여기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야, 말로 누가 못하냐. 진짜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5초 만에 던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요일날 방송이 있어요. 그래도 오일로 하는 거. 그래도 안 되면 여기 던지는 자리 맞아요. 왜? 저항권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이 저항권이라니까요. 위에도 있고, 31만, 32만은 저항권이고, 8일씩 올랐으니까, 한번 씌워주는 게, 던지는 게 맞다고, 4, 5일 쉬어가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여기가 살 만한 자리 맞아요. 그 다음날. 근데 왜안 샀다? 왜안 샀다? 눌림목 매매 할 만한 자리 맞아요. 왜안 샀다? 시장 판단하셔야죠. 5일날, 어딥니까? 여기 5일이죠. 시장이 전저점 추세 딱 깨지면서 작살이 나는데 뭘 산다고요? 현금 100% 했습니다. 현금 100%.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오히려 여기 인근에서도 플러스 내고, 누적 플러스 내고 나왔어요. 여기부터 현금 100% 했는데 뭘 산단 말입니까? 그 이후로 올라갔어요, 지수. 개 박살나고, 여기까지 다 패스하고, 이날 사서 또 먹고 했어요. 그죠? 이날 들어갔다 좀 깨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대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 작살났어요. 언제 던져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무조건 던져야 돼. 여기 주식 좀 하시는 분들 틀렸습니까? 왜? 완전 하락 추세 초입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거의 잘 가기 힘들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27만 원 이상 가기 힘들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몇 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 3개월 이내에 27만 원 올라가기 힘들다는 게제 의견이에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막 여기서 부부부 올라간다고요? 노우. 왜 놓은 줄 아세요? 여기가 전부 꺾이면서 저항권은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올라가도 튕겨내리고 올라가도 튕겨내리고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해드립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다 공부 좀돼 있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평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240일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120일이 약간 쳐져요. 이렇게. 그리고 60일이 이렇게 쫙 꺾입니다.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쳐져요. 5일선은 더 급격하게 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요. 이게 무슨 배열?
역배열, 여러분들 역배열 모르는 분 없죠? 모르면 공부하셔야 돼. 역배열 뭡니까?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있는 건 정배열, 반대로 있는 거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은 하락 추세에서 나와요. 어떻게 되냐? 여기가 벌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항에서 받쳐서 이렇게 받쳐가 내려오면 끝장나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를 쳐지다가 돌파해도 여기가 또 쳐진다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바로 못 가요.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해요. 왜? 전부 저항입니다. 어디 저항? 여기 저항이에요. 저항이 뭡니까? 그 가격대 평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본전 안 내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자 해가 매물대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저항이 그냥 막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앞만 잘 가도 이렇게 가다가 끝장나면 이렇게 끝장나는 거고요. 한참 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래가 돌려낼 때 이제 이렇게 이평선 이렇게 돌려내야 겨우 이렇게 밑에 다 깔아놓고 이래 돼야 겨우 되는데 이게 몇 개월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돼. 몇 개월 안에 어떻게? 몇 개월 안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여기 보십시오. 우상향 돌려내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여기 하락 추세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그죠? 거의 뭐 7개월씩 걸렸는데 이거 대박 깨졌는데 한두 달 안에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요? 한두 달 안에 28만원 임금 못 간다 말씀드릴게요. 기간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기간의 법칙. 그리고 대박 깼어요. 스무스하게 빠진 게 아니라 대박 깼어요. 두 달 이내에 28만원 못 가요. 못 갑니다. 가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야, 두 달 이내 못 간다면 28만원 갔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20만원 위로 못 간답니다. 28만원 강력한 저항선 있어요. 28만원 위로 못 간다. 잠깐 가더라도 밑에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자, 열정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스팟 그리고 아침 스팟 시황 무료로 닥터케이만큼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퀄리티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유료로 저보다 똑똑한 사람 있겠죠. 이렇게 안 풀어준다고요. 왜? 본인들도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어줍니다. 한 달에 하나 두 개 이렇게 풀어줘야 1년이고 회원 유지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까는 거 아닙니다. 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를 말씀드려도 13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린다고요.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방송 들어보니까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 무료 방송인데 여러분들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하면 닥터케이는 힘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볼만하다 하시면요. 그죠? 구독하시고 반드시 옆에 구독 안 하셨다면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만 오는데 유튜브가 개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광고 요새 한 4천원 봅니다. 하루에 방송 3시간 6시간씩도 했는데 4천원 봅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요. 열중 쉿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강연에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으니까 올려놓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참석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불금인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